아픈 것 같아서 내가 용건만 간단히 얘기하마. 이번 주 토요일 날 니네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두 해 되는 건 알고 있지? 네, 그런데요? 너희 시아버지 모셔놓은 절에 가서 108배 드리기로 했잖니. 너네들은 힘들면 안 해도 되는데 옆에서 그냥 인사라도 좀 드리라고. 민우 씨랑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약속이 있어서요. 그 약속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되겠니? 네. 어차피 명절에 제사 지낼 건데. 제가 거기까지 꼭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? 그리고 어머니, 이런 식으로 자꾸 강요하시면 저 민우 씨랑 더 이상 못 살아요.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며느리의 말에 영자 씨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고 말았는데요.